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일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회하는 장로의 구매장 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송병기 목사님, 은퇴원로 공로 목사 수대식 및 허시문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국로의 증경로회장 되시는 김명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37년 전에 이 척박한 미국 땅에 목양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동안 목양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 송병기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교단법에 따라서 정년 은퇴하며 또 원로 공동사 추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경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목회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37년 동안 목양교회를 통해서 쌓은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더욱더 힘차게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한 종이 남은 생이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많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그 생애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종에 붙잡아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세워주시고 그와 같이 오늘 성명의 목사님 이제 목양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면서 제2대 허신구 목사님을 또한 담임 목사로 취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종에게 지혜와 충능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목양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게 발전하며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목양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목양교회 모든 성도인이 새롭게 세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이 뉴욕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때 크게 귀하게 아버지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경고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전갈 제자들에게 더욱 능력의 도로만이 펴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과 또 지휘하는 목사님과 고장교의 모든 성도들과 얘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임자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좋고 또 오직 주만 선하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 해외 한인장로회 청년 총장이신 박희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앙인의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최악의 도둑놈 심보라 그렇게 신단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밖에는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파종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인생 조건이라고 말하는 탈무드의 첫 장에 보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가르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원초적인 감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설교를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제게 설교를 부탁하면서 15분 이내로 해라고 했습니다만 15분도 깁니다. 저는 5분 설교로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신사하는 교회 50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하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가 제게 5분 이내로 하십시오 했는데 1분 이내로 끝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길게 하면 다시 안 되거든요. 첫째, 신앙인의 감사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해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계획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 376장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내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소서.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 나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37년의 세월 동안 이민교회를 인도하며 노신초사 수고하시던 송병기 목사님께서 온 시간이 다 차서 오늘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는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시고 또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로 추대받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면류관같이 빛나는 추대입니다. 또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허신국 목사님이 이 교회의 2대 탄임 목사로 취임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가 옛날 405장에 지금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들이 고백이 돼서 남은 생을 승리적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겠습니다. 시간에는 뉴욕 사모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